22대 총선에서 76년 만에 대전 지역구 첫 여성 국회의원 2명이 탄생했습니다. 유리천장을 깨고 국회에 입성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먼저 박정현 국회의원을 만나봤습니다. 박현수 기자입니다. 1948년 재헌국회 이후 76년 동안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대전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그첫 주인공,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입니다.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정현 의원은 대전시의원을 거쳐 대전 첫 여성 기초단체장, 대전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에도 이름을 올리며 여성 정치가로서 이력을 확장시켰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오랫동안 여성 의원이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속이 상하죠. 예. 근데 다행히 이번에 두 명이 됐잖아요. 예, 저하고 황정아 의원하고 같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리고 사실 지역에서 여성 정치인들을 또잘 육성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리천장을 깨고 국회에 입성한 박정현 의원은 가장 먼저 민생을 살리는 것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대덕구청장 시절 대전에서 가장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시행시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침체된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 민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지금 1호 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 법안입니다. 지역화폐, 우리가 흔히 지역화폐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인데요. 그 법안이 있는데 조금 개정해서 국가 책무를 더 강화시켜서 중앙정부가 지역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이 이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하는 계획들도 수립하도록 하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 필요한 문화 인프라나 교통 인프라, 그리고 주거 인프라 등을 열심히 잘 만들어야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이게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지역에 일자리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게 지금 지체되고 있는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행안위 갔습니다. 박정현 의원은 지체된 지역 발전을 이끌고 대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세 가지 최우선 과제를 꼽았습니다. 지금 대덕구는 3대 과제가 있어요. 좀 혁신도시 지정이 됐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혁신도시가 빨리 가시화되도록 하는 과제가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낡은 제조업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만들어서 일자리도 더 만들어가고 그리고 환경의 질도 높여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가 대덕이 이 철도 때문에 사실은 이 개발 면적도 좀 적고 그리고 동서 간에 도시가 잘려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과제 다 넉넉한 과제는 아니지만요.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게 가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은 CNB 시청자, 그리고 대덕구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현장 의정과 민생 의정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을 약속했습니다. CNB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덕구민 여러분, 대전시민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 된지 얼마 안 된, 박정현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박정현을 믿고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거는 지역 발전, 민생을 잘 챙기라는 그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잘 받들고, 그리고 군주민수를 가슴속에 새기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는, 그리고 민생의 현장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첫 여성 기초단체장에서 6년 만에 대전 지역구 첫 여성 국회의원으로 국회 입성한 박정현 의원. 대덕구민에게 힘이 되고 따뜻한 정치를 펼쳐나갈 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